네, 이번 시간에는 이 복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그 스프라이트를 똑같은 스프라이트로 새로 하나 생성하는 것이 복제이죠.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원본이 있고 복제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복제되었을 때이 동영상은 여기 있는 복제되었을 때와 이 무엇무엇을 복제하기, 그리고 복제본을 삭제하기 세 가지 블록을 이 모두 포괄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우선 복제하기 기능은, 스크립트의 제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세 가지가 복제하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복제하기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먼저 제가 사용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마우스, 이렇게 명령을 갖다 놨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myself는 이 한국어로 나 자신이란 뜻입니다. 여기 세계는 나는 바로 저 고양이 자신이라는 거죠. 고양이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걸 실행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기 있는 고양이를 클릭해서 옮기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고양이와 똑같은 고양이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더블 클릭해보면, 예, 그 고양이가 또다시 복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복제하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똑같은 것을 원본에서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 이 복제하기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복제가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똑같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겹쳐져 있을 뿐이죠. 다시 클릭하면 또 복제가 일어나죠.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 좀 불편하죠. 복제가 됐는데 복제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제가 끝났을 때 복제본이 어딘가로 이동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할 방법이 바로 제어에 있는 이 복제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복제되었을 때이 고양이를 어딘가로 이동시키려면 자, 동작에 있겠죠? 동작에서 이 고양이의 어떠한 좌표값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축과 Y축의 좌표값을 주는데 이렇게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에 고양이는 또 거기에 가서 자, 이렇게 제가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예, 또그 좌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 결국에는 고양이는 거기서 또 멈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와 Y 좌표를 저 값으로 아무거나 올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X값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아무 값이나 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양이의 위치가 겹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연산에 들어가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될 때마다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X축에다 갖다 놓게 되면 X축의 X 좌표의 위치가, 아무거나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고양이의 X 좌표가, 자, 여기에 있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 200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이 밑에를 보면 한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x의 좌표를 마이너스 200부터 200 사이에 난수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y의 좌표를 역시 마이너스 200부터 200 사이에 난수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복제됐을 때 여기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의 위치가 예, 어딘가로 가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이걸 클릭하면 복제된 고양이가 어디로 가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복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복제되었을 때와 복제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 마지막 기능입니다. 이 복제본 삭제하기라는 기능인데요. 이 복제본 삭제하기라는 기능은 복제된 복제본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자,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복제본이 생기니까 재밌기는 해요. 좀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복제가 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기 있는 저 복제된 복제본들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복제본 삭제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복제는 됐습니다. 하지만 복제가 됐고 고양이가 X축과 Y축 어디론가 이동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 복제본 삭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된 것을 볼 틈도 없이 복제본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제본 삭제하기라는 기능을 조금 있다가 실행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자, 1초 기다리기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끼워놓고서 여기 있는 고양이를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생성이 되고 있지만 1초 뒤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라는 저 블록이 실행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